59-2번 갑니다. 자, 그럼 이건 뭐부터 해야 되지? 59-1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59-2 이거를 해야 돼. 자, 저번에 이거 배웠었지. 이게 뭐였나? Whose is this? 그 누구 거야? 그렇지. 누구 거야? 이거 이렇게 되지. It's mine. It's his. 이러면 그것은 내 거야? 그의 거야? 이제 이런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려면은, 자, 요게 기본적으로 외워져 있어야 되지, 요거? 네. 그지? 네, 저거 59-1 미션. 얘 다 할 줄 알아? 네. 한번 해볼까? 나의. My. 그의 것. 그의 것. 그들은. Their. 우리를. We are. 자, 한 개만 맞아고 세 개 다 틀렸다, 그지? 준비됐어? 너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들을 그녀의 것. 자, 이렇게 너 지금 한 개가 맞았나 맞나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지?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순서대로 외워야 되겠지만은, 자, 그래서 해석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은 이거를 꼭 외우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칭 대명사를 배우는 거야. 자,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누구는 이 말이지. I, 나는. My, 나의. Me 하면은 이게 목적격이라고 그래. 이거를 여기다 쓰면 길어질 텐데. 이거는 나의 이런 걸 소유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me 이러면은 나를, 나에게. 이 두 가지 뜻이 있어. my, 나의 것.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ou는 무슨 뜻이지? you는 무슨 뜻이야? 너. 다시 물었을 때 대답 못하면 오늘 외우고 간다. 자, you는 무슨 뜻이지? 너, 너의. 외워야 되겠네. 외우고 가는 걸로. 자, 여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제일 앞에 쓴 거는 누구는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건 누구의, 이건 누구를 누구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그럼 이건 뭐야? 너는. 너는. Your. 너의. You. 너는. 뜻이 한 개가 아니잖아. 너는. 너를, 너에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Yours는? 너의 거. 너의 거, 그지? him은? 그의 것. 그를? 그에게. 그에게 이렇게 되지. her는? 그녀를. 그녀의. 그녀의도 되고 또 똑같으니까? 그녀를. 그녀를? 그녀에게도 되지. 자, our는? 그들을? we, our? 그들. 우리지, 우리? 네, 우리의. 우리의. us? 우리를 우리에게. ours 우리의 것. 자, you는 we하고 똑같은데 두 번 쓰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는 이게 복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너의 이런 뜻도 되지만은 너희들의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건 뭐겠어? you는 너는 너를 내가 두 번 쓴다고 했잖아. 왜 두 번 쓴다고 그랬지? 이건 복수라고. 다시. 그러면 you는 무슨 뜻이야? 너를. 이거 복수라니까?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너를. 복수, 복수. 복수가 뭐야? 들 붙은 거를 복수라고 그래. 두 개 이상, 두 명 이상. 그럼 뭐야? 이거는? 너희들. 너희들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너희들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yours는? yours? 너희들의 것. 너희들의 것. their?
그들을. 그들이 아니잖아. 그들. There. 그들의. 그들의. Them. 그들을. 그들에게. Theirs. 그들의 것. 자,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사람 이름이야. 그러면 이게 Tom 이건 무슨 뜻일까? 주격으로서는. Tom. 주격이니까 제일 앞에 썼으니까 뭐야? 탐의. 어? 탐을. 제일 앞에 썼잖아. 제일 앞에. 탐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명사는 사람 이름이라든지 명사는 뭐뭐는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써. 그럼 탐의 하는 소유격은 어떻게 쓸까? Toms 이렇게 소유격은 apostrophe s를 붙여. Toms. 그 다음에 탐을 탐에게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탐의 것 이것도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똑같고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랑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복수 가볼게. Parents. 이건 무슨 뜻이야? 주격에서 쓰면은 부모님들은. 그럼 부모님들의는 어떻게 할까? Parents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면 되는데 끝에가 s로 끝났지? 그러면 s를 안 붙여.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parents가 부모님의 말이야. 부모님들의. 그럼 부모님들을 부모님들에게 하면은 목적격은 어떻게 쓸까? Parents. 그대로 쓰면 돼. 아까처럼 뭐랑 똑같아? 이 주어랑 목적격이랑 똑같아.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똑같아. 그럼 부모님의 것, 부모님들의 것 하면 어떻게 쓸까? 똑같다고 그랬잖아. 소유격이랑. 그럼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됐어. 이런 거는 명사야. 이런 건 명사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배웠고. 그 다음 이거는? 이거는 뭐야? 대명사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배웠어. 자, 그래서 저거를 꼭 외워야 돼. 자, 외우세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두 가지 형태로 내. 탐의 것. 이러면 탐스. 이렇게 영어로 대답해야 되고. There. 그들의. 이렇게 한글로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응용을 해. Jane 이렇게 한다. 그럼 Jane의 어떻게 할까? Jane's 이렇게 대답할 줄 알면 돼. 자, 그래서 요거를 외워진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봐야 되겠지. 자, 문제 봅니다. 이제 자, 요 같은 페이지 59-1 여기 보고 모델였으면은 자 이거를 일단은 사진을 찍어봐. 이게 좀 보기 좋게. 아. 자, 이렇게 외워. 됐나? 됐어? 네. 자, 그럼 모르면은 아직은 못 외우니까 보면서라도 하면 돼. 자, 이거 넣어볼게. It's my bag. It's는 it is. 그건 뭐다? 이 말이 줄임말이야. 그건 나의 가방이야. 이랬어. 아, 여기 하나 빠졌다. 이거 배워야 되는데 참. It이 빠졌네. It은 여기다 쓰면 돼. It, 그것은 하면은 뭘까? It. 그것의. 그것의. It's. 그것을, 그것에게. It. 그것의 것. 이거는 없어. 그것의 것. 이런 말은 없어, 영에서. 자, 그래서 it은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헷갈리는 게 있는데, it라는 말하고 it라는 말하고 있어. 이 서로 다른 점이 뭐니? 서로 다른 점이 뭐야? 그렇지. 이게 위에 점 이걸 apostrophe라고 그래. 이렇게 점이 있지? 이거는 it is의 줄임말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It is. 그것은 뭐뭐이다 이런 뜻이야. 이건 그것은 뭐뭐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강아지다 하면 it is a puppy. 줄이면 it's a puppy.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줄여 쓰는 거는 apostrophe 이렇게 점 있으면. 근데 이거는 뭐야? it는 뭐야? 좀 전에 배운 거. 무슨 뜻이었어? It. 그것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러면 it 했으니까 이건 그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해야지. It's my bag. 그건 나의 가방이다. 그럼 그건 내 거다 이래야 돼. 그럼 뭐랄까? It's mine. It's our cat. It's 우리의 것. Ours. They're her shoes. 그것들은 그녀의 슈즈다. 그건 그녀의 것이다. They're hers. 이렇게. It's their house. It's theirs. They're your books. They're yours. They're my glasses. They're mine. It's his coat. It's his.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있는 거, 요거는 것들, 긍부이 뜻 해보세요. 자, this is, 이건 뭐다, 이 말이야. This is a nice camera. 좋은 카메라래. Is it? 물어보지. 그거, 뭘로 해야 될까? Yours. 네 거니? 해야 되니까, yours로 해야 되겠지. That's not, 그건 뭐 아니다, 이 말이야. It도 그것이고, that도 그것인데, that은 저것, 이런 뜻이 주로 써요. 저것은 이 말이야. 그래서 my. That's not, 그거는 내게 아니야 이러니까 my. That's not, 이렇게 하면 뭐가 대답이? My. That's not my. Mine,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umbrella가 있으면 my. 나의 우산, 이렇게 되니까 나의가 어느 거야? My. My지. 그래서 That's not my umbrella, 이렇게 되겠지. 긍정은 That's my umbrella. 부정은, 아, 의문은 비동사니까 Is that my umbrell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that's는 that is의 줄임말이야. it's는 it is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they are는, they are는 they are의 줄임말이고. 또 줄인 거 뭐 있었는데? 뭐 그래. 어. Whose books are these? 누구의 책이냐 이 말이지. Are these. These는 이것들 이 말이야. 이것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것들 누구 책이니? Who's this? Whose box is this? Are these? Yours. Yours. 네 거니? Or는 아니면 또는 mine. 내 거니? 이렇게 되겠지. Yours or mine. 이렇게. Catherine is going out. Catherine은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하고 있다 할 거다 이런 뜻이니까 go out이니까 나가고 있다도 되고 나갈 것이다도 돼. Catherine is going out. Catherine은 나가고 있다, 나갈 거다. 둘 중인데 tonight 오늘 밤이니까 나갈 거다가 되겠네. With는 누구랑인데? 그녀의 친구랑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야? Her friends 이렇게 됐지. My room 이렇게 되겠네. 나의 방. Is bigger 더 크다. Than은 뭐뭐 보다 이 말이야. 그녀의 것. 그녀의 것보다니까 hers 이렇게 되지. They have two children. 아이들이 두 명이야. But I don't know. 몰라. 그들의 이름이니까 their names. 이것도 우리의 것은 work가 작동하다, 일하다, 작동하다인데 우리의 건 작동이 안 되니까 hours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게 가고 이제 마지막. 몇 번까지 있어? 설마? 4번까지. 4번까지인데? 지금 2번까지 자, 4번. 자, 요거랑 요거랑 합친 거를 또 뜻하고 공부해 보세요. 자, 이렇게 쓰라는데, 자, 저번에 좀 한번 배웠었는데, 보자고. 자, 친구 한 명, 이렇게. 내 친구 한 명을 하려고 그래. 그럼 뭐라고 써? Friend가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명사. 뭘 가르치는 거야? 책상, 의자, 이런 것들 다 명사라고 그래. 이렇게 부를 때. 엄마, 아빠, 이런 것도 다 명사인데. 그런 거에는 꼭 이렇게 어를 붙여줘야 돼. 자, 그런데 나의 친구 이렇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Friends of mine. 여기다가 my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소유격이라고 그랬지? 나의 너 이런 소유격하고 어하고는 같이 못 써. 그래서 어떻게 써준다? 이 소유격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준다? 뒤에 이걸 소유대명사로 mine 이렇게 소유대명사를 써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of로 써줘. 이 of라고 읽어야 되지 of라고 읽으면 안 돼. 이거는 of 이건 off, off고 이거는 of 이렇게 돼. 그래서 a friend of mine 하면 내 친구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의 것의 친구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친구를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내 친구 몇 명이라고 해보자. 내 친구 몇 명?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몇 명 하는 것을 몇 개 하면 sum을 쓰거든.
그러면은 some 그의 몇 명 친구 해보자. 그의. 그럼 어떻게 쓸까? 여기다가 his friends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도 또한 이 소유격이랑 못 써.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내주면 돼 또? 얘도 어떻게 보내주면 돼? 여기다가 some friends of hi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Some friends of his, some friends of his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렇게 가볼게. She's going out. 간다. 친구랑 이랬어. 뭐 아무거나 써주나? 그럼 내 친구랑 간다 해볼까? She's going out with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줘야겠네. 자, we had dinner. 무슨 말이야? 저녁을 had. 먹었다. 과거지, 그지? 그럼 이거 긍정, 부정을 어떻게 만들어? 부정은? 일반 동사니까. We didn't have. Do, does, did 하면 동사 원형 쓰는 거지. 그래서 we didn't have. 의문은? Did we have? 이렇게 돼. Did we have? 이렇게 돼. 자, 친구랑 먹었다. Some 다음에 복수 쓰지? Friends 하고. Mine. 내 친구. Min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Some my friends가 아니라. I play tennis. 테니스 쳤다. With? 누구랑 쳐? 친구. With a friend of mine. 이렇게 쓰겠네. Tom is going to, 이거는 할 거다, 이런 뜻이 있어. meet, 만나다지. 만날 거다? Tom은 누구 친구 한 명 만날까? 그의 친구 한 명을 만난다 해보자. Tom is going to meet a friend of 그의, 것, 하니까 his, 이렇게 쓰고. Do you know those people? Those는 저, 여러 명. 아, 자, 너 아니, 저 친구들, 이렇게 되지. 이거 긍부히 해보자. 넌 안다 하면 일반 동사니까 you know. 부정은 you don't know. 의문은 do you know 이렇게 되지. 너 저 사람들 아니? 이랬어. 어, 그거 그 they는 그것들 그들이지. 그들 네 친구들이니 이랬지. 그럼 어떻게 할까? Are they friends of yours? 어, 뭐 다른 거 쓰는 거 없나? 네 친구들이니? Friends of your. 자,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그냥 your friends 이렇게 쓰면 돼. 이건 다 겹치는 게 없으니까. Are they your friends?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좀 몇몇 너의 친구니 이렇게 한번 some을 써보자. 그러면 are they some friends of yours?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who's 쓰는 거 보고. 자, 이거 누구 거니? 누구 거야? 이런 말이야.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 자, 이렇게. Whose car? 누구의 차니? 의문이니까 is this? 이거는 이렇게 되지. 그럼 it's theirs 이렇게 돼. 그렇지. 저 사람들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 이거 해 볼까? 이 뭐야? 카메라네. 누구의 카메라니? Whose camera is this? It's 그녀의 것? Hers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할게. Hat이지. 누구의 모자니? Whose hat is this? 그건 그 사람 거. It's his. 아니면 the man's 이렇게 돼. 남자 명사일 적에는 자, 아까 말했듯이 명사일 적에는 누구의 것 하면 the man's, Tom's, Jane's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거. Gloves네, 장갑. Whose gloves? Gloves 복수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Is this. Is this는 하나일 때 얘기 쓰는 거고 이거의 복수는 이것들은 these라고 써야 돼. 그럼 당연히 복수일 땐 비동사 뭐 쓰게? Are. 아, 그렇지. 그럼 whose gloves are these? 이렇게 돼. 그럼 그것들은 해야 돼. 하나일 땐 it라고 여러 개일 땐 these. They라고 써. 그래서 they are 내 거. Mine 이렇게 쓰겠지. 넘어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이거부터 볼게. Bags, 가방. 이 가방 누구 거니? Whose bags are these? 그것들은 우리들 거예요. They are, 복수일 땐 they로, 하나일 땐 it로. They are 우리의 것. Ours, 그렇지. 자, 저거. 이건 누구의 돈이니? Whose money is this?
저 같으면 whose money is that? 어, 그건 네 거야. It's yours.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봅니다.